16만 15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피롭틱스는 동사 사업은 OLED 레이저 장비 부문과 2차전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분류됨. OLED 레이저 장비 부문은 리지드 및 플렉서블 OLED 공정 장비 등을 생산함. 2차전지 부문은 레이저 나칭 및 스태킹 설비 등을 생산함. 기타 부문은 반도체 공정용 디노광기, 3D 검사 장비 등을 담당한 필에너지, 필머티리얼즈 등 5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8년 2월에 설립되어 레이저 응용 장비, FPD and PCB 노광기 설계 및 제작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OLED 레이저 장비의 레이저 커팅 장비,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와 2차전지 레이저 장비의 노칭, 나칭, 모듈 장비가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이 있으며,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주, 필에너지, 주, 필머티리얼즈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향 OLED 레이저 장비 및 2차전지 공정 장비의 수주 호조와 베트남, 미국 등 해외 법인의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유형 자산 처분 이익 감소 및 법인세 비용 반영 등으로 순이익률은 소폭 상승에 그침. 대시 IT 기기, 폴더블 관련 OLED 공정 장비의 수주 확대와 2차전지 제조사들의 설비 투자 지속, 반도체 공정 장비의 OEM 공급 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2월 8일 기준 장마감 피롭틱스의 시가총액은 161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피롭틱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86위입니다. 피롭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2198만 9107주입니다. 피롭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피롭틱스의 퍼은 152.7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0.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8배, 46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9억 원, 18억 원, 마이너스 10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0억 원, 43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입니다. 피롭틱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1번지 32%이고 유보율은 819.3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1.08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3-0.4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5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0.7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롭틱스의 2022년 12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3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420원보다 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5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롭틱스의 종가는 7,330원이며 주가가 피롭틱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롭틱스의 종가는 7,330원이며 주가가 피롭틱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피롭틱스는 거래량 21,5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8,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045주, 메릴린치에서 3,100세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665주, JP모간에서 2,267주, 한국증권에서 2,013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30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104주, 삼성에서 2,80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318주, 한국증권에서 1,14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94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9,93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필옵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